미션 고! 미션 고! 아이고! 나는 크루원이니까 미션 해야겠다! 고고고! 오! 벤트를 한번 타볼까? 이게 이거고.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아유. 어? 아빠 여기 계셨네요? 아, 선이구나. 아. 그런데 벤트 재미나구만. 임포스터가 좋네. 아빠? 선이야, 그게 어떻게 전기실에 계시다가 보안실에서 나오세요? 아빠가 임포스터야. 아빠 벤트 타고 이동한 거 맞죠? 그런 거 아니다. 그게 언니, 아빠가 벤트에서 나오는 걸 본 거야? 그건 아닌데, 아빠가 먼 거리를 순간 이동이라도 한 것처럼 순식간에 이동했어. 벤트 탄 게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겠어? 아니 저기. 아니 왜? 당신 거짓말할 때 그렇게 웃지 않수? 역시 아빠가 임포스터였어. 먼저 세워보자. 일단 엄마는 눈치가 빠르니까 회의에서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제일 먼저 처치해야 해. 그럼 누군가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해 회의가 열리겠지? 여보! 너희 엄마가 산소공급실에 쓰러져 있는 걸 봤다. 다들 어디에서 뭐하고 있었니? 그때 나 어디에 있었더라? 그럼 기억력이 안 좋은 장애를 임포스터로 몰아서 탈락시키는 거지. 마지막으로 1위를 처리하면 나의 완벽한 승리다! 자, 그럼 엄마부터 찾으러 가볼까? 오, 뚫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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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현명하구나. 한판 더 해요.
역시 단순 노동이 편해. 다음에 임포스터 되면 계획이고 뭐고 바로 처치해야지. 근데 나 무서워. 이번엔 임포스터 하고 싶었는데. 다음 미션 하러 가볼까? 아 깜짝이야! 아빠 혹시 임포스터? 아이고 아니에요! 아까 임포스터인 거 바로 발각되고 더 이상 임포스터 하고 싶지도 않구나. 하긴 임포스터면 바로 죽였을 텐데 안 죽이는가 보다. 이게 다른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어머! 기타 다가오지 마! 선이 혹시 너 임포스터? 아니요, 임포스터인 척 해봤어요. 엄마 그럼 임포스터 아니네요? 임포스터면 누가 다가가도 크루아닌 거 아니까 놀라지 않을 테니까요. 어머, 그런 것까지 계산해야 되는 게임이야? 어, 머리 아파. 아우, 왜 이렇게 안 뚫려? 어, 엄마! 아, 우리 아들 미션 열심히 하고 있네. 수고. 선이가 통신실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다들 어디서 뭘 하고 있었죠? 전 제어실에서 미션하고 있었는데. 아, 엄마도 보셨잖아요. 어, 그래 맞아 봤지. 당신이 또 임포스터 아니유? 아니, 나 아니에요. 당신 이리 만나기 전에 어디에서 무슨 미션을 하고 있었소? 치약 고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에서 선이가 발견됐고요. 그렇죠? 당신이 선이 죽이고 자작 신고한 거 아니요? 네? 그게 무슨 억지예요? 아, 알겠어요. 엄마는 의무실에서 치약 고르는 미션을 하다가 큰 누나를 만났어요. 그리고 미션을 마친 뒤 다른 미션을 하러 제어실로 오셨죠. 그러다 변기 뚫는 미션을 하는 저랑 마주쳤고요. 하방 그 사이 의무실에 혼자 있던 큰 누나를 죽이고 다시 벤트를 타고 재빨리 무기고로 왔죠. 아니 내가 벤트를 탔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발뺌하지 마세요. 아빠가 보호막 제어실 벤트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요! 잘 가세요, 아빠. 나 아니라니까! 에? 아빠 임포스터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다했다. 이제 다음 미션 하러 가볼까?
이게 다른 것 같은데. 어머, 그런 것까지 계산해야 되는 게임이야? 어우, 머리 아파. 이거 추리 게임이에요. 그럼 저도 미션하러 가볼게요. 미션 열심히 하고 있네. 수고. 알리밥 만들기 성공. 대박. 그럼 아빤 대체 왜 벤투에? 임포스터일 때가 좋았는데. 너가 오해한 거다. 와, 그렇구나. 내가 제일 먼저 죽다니. 그래서 다들 어디에 계셨어요? 나는 말이야, 이거 플라스틱인가? 미션하러 식당에 갔는데 이리가 미션을 하고 있어서 나왔고, 항의실에 들어갔더니 아빠가 미션을 하고 있길래 다른 미션 없나 찾고 있었지. 쩜이 네가 임포스터구나. 네? 식당에서 미션을 하던 건 이리가 아니라 나였거든! 아, 그랬나? 항해실에서 미션을 하던 건 나였고 말이지.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지! 아, 참! 아, 그러셔? 점이야! 아, 아니야! 잠깐! 어? 작은 누나 말이 다 틀리긴 하지만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아. 나 작은 누나 봤거든. 나도 점이 봤단다. 식당에서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미션 할 때 날 슬쩍 보더니 그냥 가던데. 점이가 아빠랑 이리가 미션하는 걸 보고 그냥 갔다? 그럼 임포스터가 아니네. 임포스터는 죽였을 텐데. 아, 그러네. 그럼 작은 누나 임포스터 아닌가 보다. 역시 선이 내 딸이야. 나의 추리력을 쏙 빼닮았어. 정리해보면 아빠는 게임 시작하자마자 식당에서 미션을 하셨고, 1위는 항해실에서 미션을 하고, 보안실 CCTV로 관리실에서 엄마가 죽은 걸 봤고, 점이는 식당에서 아빠를, 항해실에서 이리가 미션하는 걸 봤고, 그 모습을 각각 아빠가 이리가 확인했고, 그렇다면 임포스터는? 나? 큰딸, 게임 시작하고 어디서 뭘 하고 있었니? 아, 저는 열심히 미션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말이지? 오! 그럼 큰 누나가 임포스터인가 보다! 아니거든! 아, 뭐야 민일, 너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혹시 네가 임포스터 아니야? 아, 아니거든! 아들, 네가 엄마 죽이고서 자작신고한 거 아니니? 아, 아니라고요! 그러면 아빠가 임포스터 아니에요? 아, 아 아니다! 거짓.
말할 때 나온다는 그 웃음소리 의심스러운데? 난 점이 네 기억력이 더 의심스러운데?